누구야? 뭐야? 어? 저 남자야? 남자야? 남자야. 어, 남자야. 저 조각 누구지? 재준이 남동생이야? 키가 엄청 크네. 무신스럽네. 뭐? 유본승 씨 아니야? 유본승 씨? 나 구본승이. 구본승. 진짜 구본승. 우연이 우연이에요. 저예요, 저예요. 맥주 넣어놓는다. 어, 그거 다 넣어놔. 일주일은 먹겠네. 일주일이라니. 맥주가 저렇게 많아. 오늘 1일이면 다 먹지. 에휴, 뭔 얘기래. 야, 니네 집처럼 자연스럽다.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데 뭐 안나 언니나 은영 언니나 이렇게 셋이 만나더라도 거의 은영 언니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언니 집이 되게 친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니 집은 되게 정감 있게 널브러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안정돼요. 언니, 어? 집에 도둑 들었던 거 아니지? 아니, 부엌이. 아니, 여기. 이거 다. 일부러 말린 사과 해먹는 거. 요즘에 나 사과가 어떻게 썩는지에 대해서 이제 먹는 거. 아, 그럼 여기 다시 넣어야겠다. 그래, 뭐, 그래. 사과가 너무 늙었어. 슬퍼. 빨리 넣어놔. 어? 언니, 이거 귤도 말리는 거. 재미난 과일이 많더라고요. 저 집은 다 말리네. 다 들어가려나? 이거 한 박스 반은 네가 다 먹을 거 아니야? 지금 내 거 넣어놓는 거야. 언니도. 아니, 맥주를 이렇게 사다 놓으면 도연이 가서 또 먹는 거야? 맥주를 약간 한 두 박스 정도를 사면은 그날 다 동이 나서. 아니, 저번에 저희 끝나고 저 맥주 한 잔 치킨을 먹고 헤어졌는데 2차로 집에 가서요. 밤에 30병 먹고 잤어요. 진짜? 와. 둘이, 둘이. 야, 도연아, 그런 참 좋은 자리 있으면 좀 불러 그래, 평소에. 너무 좋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해? 분리수거? 아니, 분리수거 너랑 안나 놀러 올 때만 해. 그때 맥주 캔이 100캔 나오거든. 그러면 캔 버릴 때 깽깽깽깽깽깽 이렇게 생겨. 난 그래서 페트로 바꿨잖아. 에이, 맛있겠다. 열심히 일해야지. 맥주 사 먹게. 뭐 하는데? 아니. 어, 언니 잠깐만. 이거 도둑 든 거 아니지? 아니야. 이게 근데 다 재준이가 자기가 보일 수 있게 옷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것도 이게 보이게. 어디에 어느 옷이 보이게. 있는지 다 보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은영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때 정리하는 법 알려줬잖아. 미니멀리즘이 전혀.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한 번 더 갈까?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준영이 오빠 옷 다 떨어졌는데. 한 번 더 오세요. 너도 근데 정리정돈 잘하지 않아? 나는 정리정돈을 하기 싫어서 아예 안 어질러드려. 그냥 집에 물건도 잘 없지. 남의 집처럼 이렇게 있다가 저기 도둑 마냥 이렇게 밥만 먹고 다시 이렇게 나와. 아니 이게 화장품 내가 다 선물 받은 거거든? 언니 화장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어디서 다 받은 거야. 행사 갔다가도 받고. 맞아. 많이 주시니까. 이거를 화장을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자. 저희가 오늘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신년회를 다 같이 하기로 한 날이어서 약간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오늘 도발을 좀 해보자.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예쁘게 맞춰 입고 만나기로 해서 한번 화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말 맨날 보는 친구들이지만 예쁘게 꾸미고 만난 기분이 새롭지. 그렇게 변신을 한 번씩 하면 좋아. 만난 거는 화장 지우고 진짜 편하게 입고 털털한 모습으로 약간 술 한잔 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이렇게 꾸미고 만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 소확행이 되지 그게. 야 근데 재준이는 뒷방 할아버지처럼 왜 저러고 있어? 재준아 오빠 왜 그래? 오빠 집이잖아. 빨리 와. 어디? 우리 파티 준비해야지. 오빠 심심하면 구경 와. 이거를 이게 속눈썹. 근데, 아 이게 속눈썹. 근데 언니도 메이크업을 잘 안 하고 나도 받기만 잘하지 내가 잘 안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너네는 메이크업을 안 해. 항상 그래 진짜. 나는 왜 안 하게 된 줄 알아? 샵에서 한번 전문가분들이 너무 잘해주시잖아. 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더 망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왜? 안 해버리게 됐어. 나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쌩얼이 너무 이뻐. 둘 다 쌩얼이 너무 이뻐.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아, 이거 제호원소에 나오는 그 외계인 같아. 와. 더 싫어. 봐봐, 이게 다 어디서 어디다 쓰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거는 그거다. 블러쉬. 블러쉬? 응. 블러셔. 블러셔. 야, 그거 뭐야? 블러셔네. 진짜 블러셔. 블러셔잖아. 진짜 잘 몰라. 블러셔라고 써 있는데? 트윙클은 뭐야? 트윙클. 어? 그거 먹는 건데? 맛있는. 트윙클. 아니지.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쿠션 먼저 바르는 거 맞지? 응. 이건 피지 서펫트는 뭐지? 이렇게 뿌에 한 아. 둘 다 메이크업 할 줄은 알아? 아니야. 지금 근데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둘 다. 이거. 어?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냥 기초 바르고 선크림까지 뭐 그래도 좀 내가 예의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쿠션이랑 립 여기가 끝이라서 네, 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네 너무 웃긴다. 이게 뭐야? 이거 코스염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야 이건 알지. 맞춰봐. 이걸 왜 하는 거야 근데? 눈이 커 보이지. 어, 이거는 아,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럴 때 무조건 다 해야 돼. 나는 라인보다도 눈이 눈매가 딱 또렷하게 해주는 건 속눈썹이 예쁜 재준이 있더라고. 붙여보나요? 약간 엄마 화장품 몰래 바르는 아들처럼. 어머 침으로. 안 붙어. 어? 어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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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쁘다 얘. 가장 중요. 나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귀여워. 그래? 어.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을게. 왜냐면 오빠가 밑에만 숱이 많잖아. 어, 밸런스가 많더라. 어, 위에도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 있다. 되게 좋다. 이거 붙이고 그러면 이제 사장이 잘 먹는 거지. 이거는 얼마나 오래된 거야? 사람만큼 오래된 거야? 여기 이런 꼬마이 다 그 귤 알지? 어. 이거 근데. 아니 근데 이것도 원래 있는. 아니 이 들어온 거. 꽝이 아니야. 아니 까만 게 원래 아, 있는 거 맞아? 캐모마일이야. 아 캐모마일이야. 캐모마일. 언니 뭐 까만 거 있으면 캐모마일이라고. 자연주의, 자연주의. 언니 어떤 메이크업을 선호해? 요즘에 뭐 그런 거 있던데? 뭐 숙취 메이크업. 숙취 메이크업 맞아. 오버 숙취 아, 메이크업. 여기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 황내영 대머리 한구. 그 안면 홍조 심해 그냥. 나 원래 나 너무 심해서 사실은 진짜 약간 스트레스야 이게. 그러면 차라리 홍조 메이크업을 하면 더 좋겠네. 미리 돼 있어서. 어. 진짜 홍조인지. 어. 그럼 나는 자유롭게 그냥 해볼게. 나. 그래. 자 그럼 나는 바를게. 그러면은 기초만 하고 이제 색조는 서로 해주는 걸로 해. 이거 다 뭐야 진짜? 맞춰봐. 어 이건 좀 묵직하다. 히든드라고 써 있어. 팔레이트. 팔레트? 야, 이거 봐. 요즘 화장품들 이름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심쿵 유발, 품절대라. 맞아. 오빠 되게 멋진 고모 같아. 미국에서 온 고모 같아. 몰라, 그냥 뭔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얘기해라. 어. 야, 이런 거 뭐야? 아, 진짜 몰라. 그거는 눈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거는 볼. 오. 눈 어디? 눈꺼풀 여기? 어, 거기다가 색깔.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지금 뭐 섀도우 칠하는 거야? 근데 재준이가 더 도전적으로 잘하네. 어? 뭐가 지금 칠해놓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자유롭게 그냥 해볼게. 해볼게. 왜 때려, 쟤는? 너희들 세게 때리네. 저 흡수대라고. 미국에서 흡수대라는 이 고모 같아. 이걸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이거 아이브로우 아니야? 뭔지 알지? 유튜버처럼. 아니 이거 진짜 뭔건 있어가지고 이거 아이브로우 맞아. 유튜버 할 때 서로 해주기로 했어요. 눈썹 그리는 게 아이브로우. 아니 언니 아이라인 어디서 누가 전문가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어. 못 믿어서 그러지.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 원래 앞에 사람 믿어야 된다. 야 잠깐만 야 각막에 한 사람이 어딨어? 각막에 그리더라고 근데 원래 각막도 메꾸는 거야. 내 선배님 각막도 메꾸는 거야. 각막이 어떻게 메꾸는 거야? 각막을 메꾸는 거야? 아니야 점막. 각막이 아니라 점막. 각막을 엄청 메꾸는 거야. 점막 점막. 평소에 안 해본 거 한번 해보게 좀. 못 믿어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숙취. 숙취가 아니라 현재 취한 상태인데. 아, 이미 과즙 나오고 집에 터졌어. 야, 과즙 나왔어? 추위에 꽁꽁 원골. 어때? 두 병 마신 것 같다. 사과 주스 같아? 나? 복숭아를 먹으면 사과. 어. 사과, 사과다, 사과. 사과야? 어. 사과가. 맥주 20캔 먹은 사람 같은데? 야, 쟤 누구야? 얜 뭐야? 비슷하네. 개그맨들이 약간 분장 욕심 있어. 있어. 지금 립을 안 해서 완성이 안 돼서 그래. 아! 눈썹은 안 해도 돼? 자, 이거는 그런 거 있지. 잡지에도 옷 어디 거, 옷 어디 거, 그리고 뭐 액세서리,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이런 것처럼 나도 내 소장품으로 장사배. 나에게 레드립이 있거든. 아, 진짜? 내가 잘 안 쓰는데 진짜 강렬하다. 이게 색이 너무 예뻐서 내가 샀어. 저 잘못 바르면 어디 아픈 것 같더라고요. 피나온 것 같아? 아니 근데 레드립이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 맞아요. 진짜 세련돼 보여요 되게. 피부도 되게 예쁘고. 강제적 대기하고 있어. 얼굴을 상상하고 뭐 감상하고 있어. 근데 예뻐진다. 예뻐진다. 그래 나 진짜 열심히 해줬어. 그러니까 빨간 립스틱 하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어, 처음 본데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았어? 섹시하게 생겼어. 어? 이미 어떻게 빠져줘? 근데 진짜 어, 언니는 보기는 빨간 립스틱 바르니까 좀 섹시하더라고. 어머, 진짜? 자주 발라. 어, 됐어? 네. 오! 어, 준게 할 거 말 거. 야, 은영아, 이쁜데? 준 게 할 거 말 거. 진짜 이쁜 거야. 어, 이쁜다. 야, 준 게 하지 마. 준 게 하지 마. 이게 더 이뻐, 지금. 아. 오, 나 봐봐. 어, 진짜 이뻐. 보그 느낌이야, 보그 느낌. 그러네. 나도 너 하나 해줘볼게. 그래. 어, 너는 내가 봤을 때 눈은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약간 눈썹에 한번 힘을 실어봐 주는 것도 눈썹 나쁘지 않지. 어. 내 컨셉은 눈썹 너무 검정색 아니야? 너 컨셉은 약간 이은영 씨 완전 믿고 경성해서 보여준다. 약간 그런 거 좋아. 레트로 느낌인 거야? 레트로. 알았어. 뭔가 빈티지하면서도 난 시크함을 강조하고 싶어. 그래? 너가 약간 그 경성에서 가수 같은 느낌이야. 그럼 선생님은 뭐 해? 얘 또 뭐야 또 우리 재준아. 어머. 아내가 섹시해 보인다 그러더니 자기 입에. 누나 뭐 해? 매운 거 먹었어. 닭발 먹었어. 이 비싼 립스틱을 그렇게 다 처벌하면 어떡해! 비싼 거야! 나 아까 면봉으로 찍어보라는 거 못 봤어! 야! 야, 우리 왜 살준다며! 미안해. 방금 브리우스 선배님인 줄 알았어. 아유, 정말 이 미친 인간이 처벌하자! 아유, 언니.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속도났어. 아니야.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아니야, 오빠는 다 써도 돼. 약간 나는 약간 80년대 느낌이야. 어. 브룩실즈 같은 느낌. 어, 브룩실즈? 브룩실즈 알지? 어. 깜짝 놀랐어. 아니, 그건 약간 브룩실즈 느낌도 있어. 그죠? 립은 누리하게 가지고. 머리를 살짝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 엣지를 잃지 말아줘. 엣지가 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아우, 너무 길게 뺐다. 저기 길게 빼면 약간 색깔이 아깝다. 뭐? 저게 엣지야. 아, 뭐랄까. 어, 놀랬어. 엄마, 제주도 벙커에 떨어졌어. 엄마, 제주도 벙커에 떨어졌어.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아, 근데 옷도 끝에 저기네. 저는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크업도 아트이기 때문에 제 얼굴 안에 표현을 본 거죠. 게리 뷰티네 지금. 맞아 이거? 얼굴이 저게 뭐야? 이거 송이버섯이야. 송이버섯이래. 브룩실즈 느낌 나나? 코에 있는 게 송이버섯이야. 브룩실즈. 어, 진짜 싫어. 이게 뭐야? 아, 브룩실즈. 아, 이거 나 이게 뭐야? 진짜 나 오빠랑 나랑 뭐가 달라? 브룩실즈. 못생겼잖아. 아니, 브룩실즈잖아. 이게 뭐야? 나도 하나씩 확인할 거야.
진심 솔직히 내가 소통하면 너 진짜 찐으로 짜증내 들어가는 거지. 개소리 마! 개소리 마! 아, 나 진짜 이 일이 너무 실망스럽네. 아, 난 믿었는데 진짜. 정말 극대노라고 하잖아요. 진심이 없었다. 예쁘게 해주고 싶은 의지조차 없었다. 그리고 본인의 얼굴 할 때는 제가 봤어요. 0.5초 만에 한 번씩 거울을 보더라고요. 몸에 화라는 게 없는 사람인데 전 제가 성격이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결국 본인이 하는 거야? 근데도 제가 했는데도 뭐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화가 나네. 화가 나네. 때리네, 얼굴을 그냥. 자. 옷을 가야 돼. 그래. 너 나 옷 챙겨왔지? 그럼. 입고 못 오겠더라고. 아. 각자 환복을 하자고. 야,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 다 됐어. 다 갈아입었어. 또 가나 보네.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야! 야,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컨셉을 누가 정한 거야? 난 단촐하게 그냥 입었어. 나 원래 이렇게 과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단주가 거. 이렇게 입지? 아, 몰라. 나도 이번 드레스 코드 뭐 준비는 안 했어. 아, 빨리 와. 늦었어. 호피야, 호피야. 오, 아저씨.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하인지 사냥 간다는 말 산짐승이야? 사냥 가는 거야? 아니 우리 갑분싸 그 코너 했을 때 이게 난 너무 재밌었거든. 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 괜히 공감대 호소하려고 헛소리 하지 있었고 헛소리 하지 마. 저희 셋이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한 코너거든요. 그래서 개그를 하면서 정말 같이 개그를 해보고 싶었던 친구가 딱 안나랑 도연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준 코너고 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코너라서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착장을 너무 입고 신년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아, 추워. 야, 오늘 갑자기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가게 같은데? 아이고, 대박. 여기는 아니 심사원 부부네. 심사원에 경주지 경주. 네, 오경주. 옛날에 개그의 핫당사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맞아요. 개그했었어요. 맞아. 네. 좀비하고 그랬었어 좀비. 맞아 맞아. 네. 그럼 개그 안 하고 경주는 여기 잘했어. 네, 지금은 좀비 걸로. 그러면 재준이네가 12호. 네 저희가 12호. 12호. 유나네가 13호. 안나 경주네가 14호야. 안녕하세요. 14호 부부 개구먼 허안나 오경주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MBC에서 개그 프로그램 출연했었고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청양고추를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엔저러스요. 아, 이게 그렇게 큰 웃음이 있네. 상암동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오경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컬투홀이라고 이제 컬투 선배님들 소속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나가지고 좀 받쳐주는 역할 할 남자가 필요했거든요. 쑥 둘러봤는데 다들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제 비주얼들이 좀 개성이 강하니까 개그맨들인데 그중에 제일 평범하게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다.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먼저 가서 대본을 내밀었죠. 그렇게 해서 처음 아마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코너 했었구나. 결혼 14호 부부는 사실은 제가 코빅 넘어오면서 이제 안나랑 친해지면서 이제 안나가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안나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고민이나 뭐 상담 같은 거 서로 막 같이 하고 이러면서 부부 동반으로 같이 놀기 좋은 너무 친구들이죠. 아니 근데 약간 경주 때는 애매하지. 왜? 일반인 코스프레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DNA의 그 개그가 있어. 그래. 개그맨! 야 그래. 역시 14호 부부! 맞아. 자 그나저나 각자 룩에 대해 설명 좀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 애나 씨의 룩은 어떤 룩이 제일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피를 더함으로써 조끼로 한번 제가 쌍피군요, 쌍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 호피라고 해서 상하이, 아우터까지 모두 올 호피라기보다는 포인트로 줬어. 이 코발트 블루에 코발트 바지. 블루. 엣지를 약간 줘봤고요. 그 위에 그 베르사스 에스티라고 하죠. 명품으로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좋은 브랜드. 맞아 맞아. 결론은 브로스의 이상민 씨. 나 봐라 봐라 바지 나 봐라. 나 뭐랄까 약간 바지미를 좀 표현해봤어. 어디가 바지미죠? 파인애플과 애플로서 빼 파인애플. 아니 다 짜왔어. 아 나만 안 짰어. 근데 나
나 좀 서운한 게 나도 호피야. 알았어. 맞아, 오빠도 호피야. 너무 귀여워. 네, 축하해. 까치 아니야, 까치? 까치야, 까치? 어,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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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개그맨! 예, 역시 14호 부부! 맞아, 14호 부부 환영합니다. 우리가 왔는데. 얘네가 우리 환영해. 아, 그러니까. 어. 와, 어떻게 배고파. 야, 닫는 날 이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진짜. 괜히 우리 때문에. 괜찮아. 너무 미안하다. 아니, 우리 신년회니까. 네. 그리고 또 오빠랑 또 은인이기도 하고 여기 얼마나 많이 팔아줬어. 아니야, 아니야. 초반에 어려울 때. 팔아준 건 없어. 어려울 때 와가지고 오빠 여기서 저기 뭐 위스키 먹고 막 그랬잖아. 비싼 술만 먹어. 아, 일품 먹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서 먹은 거야. 그럼. 그리고 요즘에 내가 못 와서 좀 미안하고. 아, 맞아, 못 바쁘니까, 와서. 바쁘니까. 아니, 아니.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방어, 방어? 대박. 기술이 있네, 기술이 있어. 진짜 맛있어요. 경주가 또 저런 기술이 있네. 대단하다, 진짜. 제주들이, 확실히 제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보면은 약간 개그를 안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뭐.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야! 너무 고소하다. 너무 맛있다. 오, 입안이 엄청. 이게 다 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 재준이 형 덕분이죠. 아, 대박. 말도 안 돼.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진짜로 너무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문어랑 뭐. 맞아, 문어 그건 좀 감동이더라. 아니 근데 기본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해도 감 있게 딱 하는 거지. 아, 그래도. 진짜로. 근데 원래 막 그런 거 비법 말려주면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어요? 거의 한 1년 다 한 8개월 돼요. 8개월? 저 친구가 개그맨들 통틀어서 손에 꼽힐 만큼 너무 착한 친구라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멋있다. 아, 근데 신기해. 경준부가 이런 게 만들고 막 하는 게 아직도 신기해. 그러니까. 요리를 아예 뭐 요자도 몰랐는데 그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요 뭔가 주방에서 뭐 하는 남자들이 멋있는 거 같아. 나는 그래서 뒤태에 또 한 번 반하지. 불 할 때 이제 딱 돌잖아. 그러면 경주 뒤태에 내가 또 한 번 반했어. 엉덩이가 되게 예뻐. 아니 요리를 원래 못하던 친구인데 배웠던 거야? 네. 개그 무대가 없으면서 뭔가 뭔가 배우기 시작한 다른 길을 간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 된 거지? 이제 2년 됐어. 아 3년 차 됐지. 3년 차. 3년 차. 그럼 그 전에 연애가 몇 년이었지? 7, 8년? 야 연애도 오래 했네. 우리도 오래 했어요.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진짜 찐사랑이다. 너네 아직도 그렇게 좋아? 나는 좋은데? 지금 나는 연애 처음부터 봤잖아. 맞아, 맞아. 그때랑 눈이 똑같아. 아, 맞아. 얘기할 때 아름답다. 빠져, 빠져. 연애 그렇게 길게 해도 저렇게 좀 허리 떨어지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 경주에? 왜 안 좋아? 아, 그니까, 우리 모르니까. 우리 모르지. 우리도 똑같이 좋으면. 그러면 안 되지. 좋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경주에 어떤 모습이. 뭐가 좋냐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이. 비밀이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아, 진짜? 부러워.